한번 찍혀봐요. 뒤에 저기 동문회장님 계시는데. 어디에? 요 뒤에 동문회장님 계시는데. 나 거기야. 영화 찍어야지. 예. 나도 거기서. 근데 우리 가족이 있어서. 우리 가족은 30가족. 저쪽은 저 뭐야. 아래 내려갔다 올라오고. 여기는 그냥 올라오고. 그냥 찍은 코스인데. 아빠, 우리 쓰라 그러시네? 여기서 저 여기 또 다이소에서 내가 이렇게 기대서 옛날을 생각하면 멋있다. 이다고해온다고아또 들어와. 이건 도시락 아니에요? 아니, 여유 있는 분들은 여기 물하고 좀 끓여 산에까지 좀 거기 참치 두 개씩 더 넣어가지고 참치고 거기서 풀어놓고 같이 먹어. 김밥이 아니에요? 도시락 아니에요? 그때 없어졌단 말이에요. 도시락은 거기서 있어. 야, 도시락 빨리들 하나씩. 소다 같은 것도 어차피 다 필요 여기 와야 보네. 소다를 누가 먹어? 아니, 그래도 가져갈 사람. 누가 4, 5 끼니까 꽤 무거워졌네. 등산 한 거요? 일단 가실 때, 올라가실 때 물을 한 병씩 좀 가져가시고 배낭이 있으신 분은 저기 김밥을 하나 가져가셔도 중간에 좀 출출하다 싶으시면은 그 김밥이 있으니까 떡하고 함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 제 문제가 화장실이 없는데요. 우리 뭐 노천이 화장실이니까 좀 필요하시다 싶으면은 화장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만큼 좀 가져가시고요. 그리고 물은 한 병하고 이따 내려오시면은 또 한 병이 있습니다. 물 다 드셔도 괜찮고요. 그 다음에 산행에 대해서 홍정만 등산위원장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. 자, 지금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여기 보세요. 홍정만 산악대장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한 말씀하세요. 저기 말이죠. 다름 아니고 저 호수를 좀 쉬운 데하고 좀 어려운 거 두 개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좀 무리하지 않고 좀 쉬운 데로 가시겠다는 분은 이쪽으로 좀 모여주시고 그러고 조금 이왕 온 거 등산 닿게 좀 걷겠다 하시면 이쪽으로 부근을 좀 해주세요. 그래서 저 왜 그러냐면은 저 쉬운 코스는 여기서 바로 보이는 능선을 그대로 가면 되는데 좀 걸을 분들은 저하고 저 밑에 내려가서부터 올라와야 되니까 우리가 모여서 카프레 한 내려가서 올라와야 되니까는 따로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저 내려가서 올라오실 분들은 이쪽으로 좀 모여주시고 그러고 바로 이 능선으로 올라가실 분들은 이쪽으로 좀 구분해 주세요. 그럼 제가 지도를 여러 개 준비해 왔으니까 몇 분에게 지도를 드려서 가면서 위치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좀 자리를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등산하실 분은 이쪽으로 하시고 저 하이킹 하실 분은 이쪽으로 모여주시고요. 어려운 존 여기? 이쪽이 어려운 존이야. 아, 저 걸을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그러니까 더 쉬운 거는 걸을 사람들은 우리 걸을 사람들은 저 밑에다가 쉬운 길로 가실 거예요. 걷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. 우리가 11시에 출발해가지고 물만 가지고 점심 먹는 장소에 모일 수 있겠습니다. 김밥. 김밥 우리 가져가. 김밥 두 개만 갖고 오셔. 아니 짐을 널어드리려고 할 거예요. 네, 저쪽으로 조금 그러니까 걸으실 분들은 좀 좀 보여주세요. 걷는 게 뭐예요? 어려운데. 어려운데. 예. 아, 어렵다기보다 조금 머리 많이 걸으시는 거예요. 예? 아, 김영준 박사님 컴퓨터 문제가 생겨서 모르겠습니다. 하나님 수고 많아요. 예, 아이. 3.5마일이래. 아, 회장님도 찍어주시는데? 멋있다. 우리 저 김정희 회장님. 그 김정용 박사님은 안 오셨나요? 빠를 모르겠어. 안녕하세요.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세요? 아니, 왜냐면 다 보였다가 한 번만 보였다가. 자, 지금 3시 반이 되어 가는데요. 저기서 보는 산 위를 올라갔다가 내려와서
5시간 만에 내려와서 지금 파킹장으로 다 모였습니다. 그래가지고 드링크들을 한 잔씩 지금 하는 중이에요. 예. 그러면은 지금 그 드링크들을 하는 테이블을 한번 뭐가 테이블에 있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. 여기 바로 우리들이 마시는 여기 저 안주드리고 오늘 어려운데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저는 없지만은 그래도 너무 관심할 게 있으니까 좀 하시고 좀 한 말씀 더 해보세요. 좀 한 말씀 더 해보세요. 네. 여기서 다 모임에도 뭐 저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박수. 박수. 지금 말씀하신 분은 한경수 뉴욕 서울대 지역 동창 회장님입니다. 그다음에 동문 회장. 그다음에 또 산악 대장은 어디 가셨나요? 아직 안 오셨어요. 잡았으면 아직도 우리 못 오죠. 젊은 분이 나와서 바른티어를 해가지고 일 많이 했다고요. 저하고 두 시간 전에 와가지고 저기 일마일 저쪽에 디렉션 제가 올라가면서 나뭇가지를 떨어뜨렸는데 그게 양 선배님 입술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아침부터 피를 보셨어요. 예,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르겠어요. 저는 오늘 행사를 위해서 입에서 피가 난 사람이에요. 기계는 참 좋더라고요. 안 망가지고 그러는데 끼울 때 조심하셔야 돼. 약해. 안 보여. 그냥 보여. 레드 아이도 안 보여. 상태니까 하실래요? 날씨 좋고. 술이 있습니까? 예. 양형 뭐예요? 받으려고. 아니, 그 승려가 이렇게 와인을 원하는데, 그 옆에서. 아니, 지금 사진 찍으면 제가 눈물 못 드셔서. 그런 게? 술이 다 떨어졌어요? 가만히 있어, 가시다. 왜냐면 지금 먹을 때 박스가 나오지. 왜 나오게? 야, 나는 산학교장님이 쓰러진 줄 알았어. 어떻게 된 거야? 근데 이모순 선배님 어디 계셔? 김경화 총무님 어디 계세요? 박수 한번 받아야 되는데 어디 계신데? 아, 그 김경화 씨 여기 있어 여기. 예. 멋있다. 그거 번쩍번쩍했어. 새벽 앞에 배너는 저기 있습니다. 오늘 아침 2시서부터 아, 뭐야? 5시 반 10시 반에 모였는데 2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이 준비를 아직 준비를 어저께 그저께서부터 다 하셨고 오늘 가져오시기를 2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여기 배너 같은 거 이거 다 하셨다고 합니다. 물론 우리 저 한경수 회장님도 많이 수고하셨지만 두 분 다 근데 감사합니다. 선생님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저 우리 저 에드워드 강께서 7월 달부터 우리 회장 맡아서 임기 맡아서 하십니다. 오. 그럼 이왕이면 또 오늘 말씀하세요. 또 오늘 제가 하신 그 저 우리 홍정만 등산위원장. 아 근데 좀 노인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코스 저거 했다고 뭐 저건 하는데도 아주 훌륭한 비유가 있는데 해주셔서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. 내 쪽은 어려워요. 좋은 거죠. 그러면 강 회장님도 한 말씀 하시면 어떨까요? 다 끝났습니다. 끝나셨어요?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오늘 저 우리 저 한 회장님하고 강 회장님하고 이 취임식 예행연수도 경험도 되네요. 아, 그럼 아직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이제 행사가 몇 개 더 남았는데 중요한 행사가 지금 이제 관악연대 건이 있는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사회 건이 있는데 이제 이사회는 뭐 이제 하고 5월 6일 날 아 6월 5일 날 6월 5일 날이 토요일인데 리버벨에서 장학기금 저 모금 골프 대회를 달라고 그럽니다. 네. 그러니까 그날은 되도록이면 그 저 달리기 좀 비워놔 주십시오. 6월 5일입니다. 토요일.